오늘의 요리 묵은지 부대찌개와 깍두기 볶음밥을 다시 살펴볼까요? 묵은지 부대찌개는 먼저 고춧가루, 다진 마늘, 고추장, 맛술을 섞어 양념장을 만든 뒤 30분 정도 숙성시켜주세요. 소시지는 어슷 썰고 통조림 햄은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양파는 채 썰어주세요. 달군 뚝배기에 손질한 양파, 소시지, 잘게 썬 묵은지를 넣어줍니다. 먹기 좋게 썬 통조림 햄, 송송 썬 대파, 베이크드 빈스를 넣은 뒤 숙성시킨 양념장을 올려주세요. 여기에 시판 사골 육수를 붓고 뚜껑을 덮어 끓여줍니다. 국물이 팔팔 끓으면 우동사리를 넣고 익혀주세요. 마지막으로 체더치즈를 올린 뒤 뚜껑을 덮어 한 소끔 끓여주면 묵은지 부대찌개 완성! 깍두기 볶음밥은 우선 핏물을 뺀 소고기는 시판 불고기 양념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대파는 송송 썰고 깍두기는 잘게 다져줍니다. 달군 웍에 기름을 두르고 송송 썬 대파를 넣어 볶아주세요. 양념한 소고기, 잘게 다진 깍두기를 넣어 볶아줍니다. 밥, 깍두기 국물을 넣은 뒤 익은 소고기를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참기름을 둘러줍니다. 밥그릇에 꽉 채워 담은 뒤 주물팬에 모양을 살려 담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달걀물을 둘러주면 깍두기 볶음밥 완성! 오늘의 요리 묵은지 부대찌개와 깍두기 볶음밥 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 자, 오늘 그 신동 씨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 묵은지 부대찌개와 깍두기 볶음밥이었습니다. 네. 아, 보고만 있어도 군침이 확 올라오는데요. 지금요? 네. 어제 요리가 제 마음속에 지금 1번이거든요. 그렇죠. 간장불백. 근데 오늘 왠지 역전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그 정도입니까? 예. 예. 일단 비주얼로는 지금 최고예요. 이때까지 봤던 비주얼 중에 1등이에요. 1등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주얼이에요. 국물이 있는 것들은 다 먼저 국물 떠먹어봐야 돼요. 국물을요? 네. 아, 국물이 아니죠? 네. 양념을. 국물이라면서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양념, 양념. 양념을. 우와. 어, 난리 났다. 이게 난리 났다. 사 먹는 부대찌개랑 너무 달라요. 어머. 엄청 개운하다. 큰일 났다. 아. 어머, 여기 치즈가 다 배 있어요. 네. 면 안 좋아하신다면서요? 면 안 좋아해요. 묵은지에다가 와, 이특 씨. 네. 잠깐만요. 일단 볶음밥까지 먹어보고. 섣불리 이걸 1등을 줄 수는 아직 없어요. 너무 맛있다. 자, 이제 깍두기 볶음밥을 네. 계속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네. 신동 씨 여기에다가 치즈를 조금 더 올려서 먹으면 어떨까요? 볶음밥엔 치즈가 있으면 참 좋죠. 네. 살짝 이게 계란주위로 착해서 네. 그렇지. 그렇지. 계란 익기 전에 좀 더 뿌려놓으면 사실 계란에 스며들어서 더 좋아요. 그렇죠. 예. 이게 우주선 볶음밥이라고. 대박. 예. 이 계란밥. 어. 우와. 야. 아. 어머. 요즘에 인기 있는 거군요, 이 우주선 볶음밥. 예, 이게 그냥 깍두기 볶음밥이 아니라 그 주변에 달걀을 풀어서 우주선 모양이다라고 해서 우주선 깍두기 볶음밥입니다.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아니, 간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지? 그러니까 이 간 자체가 저희가 뭐 따로 소금 간을 하지 않아도 응? 그 시판 되는 불고기 양념과 아, 맞아. 그리고 아까 그 깍두기 했던 그 국물이 충분히 이 깍두기 볶음밥에 양념을 내고요. 와. 우리가 깍두기를 또 잘게 썰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밥을 씹다 보면 깍두기가 살짝 느껴지고 거기에 또 고기 맛이 느껴지니까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마지막 평가합니다. 어,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가지의 요리를 먹어봤는데. 와, 너무 어렵다. 최고의 요리 비결 중에 최고의 요리는 어떤 요리였는지 신동이 선택한 최고의 요리는 무엇입니까? 두 개가 딱 떠올라요. 두 가지. 예. 깍두기 볶음밥과 깍두기 볶음밥 그리고 간장불배. 간장불배. 딱 이 두 개인데 예. 이 중에서 꼭 1위를 고르자면 하나만 고르자면 제가 집에서 해먹을 건 간장불배! 간장불배! 아. 간장불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저는 이걸 신동 씨가 혼자서 해 드시잖아요? 더 맛있으실 거예요. 그래요? 네.
자, 우리 신동 씨가 일주일간 또 함께 해주시면서 요리에 대한 사랑이 또 흠뻑 빠지신 것 같은데요. 시간 되시면 네. 또 자주 놀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주 올게요. 네, 신동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틀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오늘의 요리 꼭 도전해보세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는 정갈한 요리와 친절한 설명으로 사랑받는 주인공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누구나 반하는 맛깔난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